라붐의 메인 보컬이자 WSD 워너비의 멤버 소영 씨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라붐의 소연 그리고 가야지의 소연입니다. 가야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혜원 씨와 마찬가지로 MBC 연예대상에서 WSD 워너비 가야지로 특별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특별상 WSD 워너비 가야지 소연, 이보람, 정지소, 흰 축하합니다. 이날 받은 상이 소연 씨 인생의 첫 지상파 연말 시상식에서 받은 상. 네, 맞습니까? 맞아요. 처음 받아봤고 아, 그리고 그래요? 너무 얼떨떨하고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렇군요. 가야지 멤버가 이제 4명인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우리 복면가왕 출신입니다. 맞아요. 예, 이보람 씨하고 네, 가왕 혜원 씨가 네. 가왕 역임하셨던 분이 두 명이나 있잖아요. 활동할 때도 정말 노래를 잘하는 짱짱한 멤버들이 다 있다 보니까 너무 든든하고 그냥 믿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예. 근데 뭐 오늘 출연 목표에 박혜원 놀라게 하기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 그거는 네.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단독 팬미팅을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야지 멤버들을 불렀는데 혜원이가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온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저를 속이고 몰래 온 거예요. 아 서프라이즈로? 네,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노래 부르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놀래키러 왔습니다. 아, 네. 너무 놀랬어요. 아, 놀랬어요? 1라운드 때는 진짜 단 하나도 몰랐다가 네. 2라운드에 언니가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그때 뒤늦게 알았어요. 예. You're the only one. 알 것 같아? 미안하고 너무 놀랐고 그래도 가면을 벗고 얼굴 마주보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아, 서로 뭐 든든한 응원군입니다.